네, 안녕하세요. 애니멀로의 DK입니다. 오늘은 금붕어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외부 기생충, 무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애니멀로 TV. 네, 여러분들은 금붕어를 고르실 때 어떤 기준을 보고 고르시나요? 네, 당연히 금붕어의 종류를 보고 고르시겠죠. 그리고 그 종류 중에서도 체형을 많이 보고 고르실 겁니다. 금붕어 종류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인데요, 여러분들이 금붕어를 고르시고 사육하실 때 꼭 한 가지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. 바로 물이입니다. 무리는 이렇게 생겼는데요, 약간 투구개를 닮은 것 같기도 해요. 이 친구가 살아 있습니다. 네, 크기 비교를 위해서 볼펜 뚜껑이랑 같이 놔뒀는데 저 정도의 크기입니다. 이 친구들이 금붕어 지느러미에 붙어 있으면 정말 구분이 안 돼요. 이 사진에 무리가 몇 마리일까요? 네, 그냥 보면 한 마리 같죠? 두 마리가 있습니다. 무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무리가 있는 부분이 이제 괴사를 한다는 건데요, 아가미 아래에 빨갛게 이미 괴사가 진행되고 있는, 네, 그런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. 대부분의 사육자들은 초기에는 발견을 잘 못하세요. 이렇게 괴사가 진행되는, 이렇게 빨갛게 진행되는 단계에서 보통 발견하실 때도 있고, 그 이후에 온 몸에 다 이렇게 되고 나서 발견하실 때도 있는데, 사실 이 무리는 금붕어 말고도 열대어들에게도 보이기도 합니다. 제가 실제로 본 열대어들은요, 인디언 나이프 몸에 붙어있는 걸 봤고요, 그리고 몰리종, 구라미들에게서 또 특별히 많이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, 갑자기 이렇게 무리랑 같이 있는 걸 보니까 금붕어들이 가려워서 이렇게 헤엄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? 빨리 무리 떼줘 떼줘 하는 이런 느낌입니다. 무리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죠. 물에 떠서 헤엄을 치기도 해요. 숙주에게서 떨어진 다음에 헤엄쳐서 또 다른 숙주에게로 가기도 하는데, 머리 부분은 저렇게 생겼고요, 뒷부분은 다리가 저렇게 있어서 저렇게 헤엄을 칩니다. 네, 왜 이런 무리가 금붕어에게 가장 많이 발생을 하냐면, 노지에서 많이 키우기 때문입니다. 뭐 이런 칸막이나 이런 가림막 없이 키우기 때문에 여기 침투가 쉬운데요, 대부분의 수입되는 금붕어들과 국내 금붕어들은 또 이렇게 노지에서 사육됩니다. 무리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핀셋을 사용하는 건데요, 그 핀셋도 수초를 심는 그런 길고 뾰족한 핀셋보다는 짧은 핀셋이 효과적입니다. 네, 이 핀셋을 가지고 무리가 붙어있는 금붕어를 꺼내신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고요, 그 이후에 천일염이랑 일제 엘바진을 사용하셔서 무리가 발생했던 그 물에 물 용량대로 정확하게만 써주시면 무리는 박멸이 가능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귀여운 듯 하면서 징그러운 무리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무리 박멸 꼭 성공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. 애니멀로 TV.